1945년에 빼앗겼던 우리 나라를 되찾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사례인으로 강제 동원된 그 당시 법적으로는 일본 국민이지, 그죠? 우리 합병됐으니까 우리 민족이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이 비극의 현장입니다. 종전 당시에 사린의 일본 사람들과 우리 조선 사람들이 뭐 섞여 있었는데 일본 본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 항구에 몰렸는데 배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일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를 타고 일본 본토로 건너가 버렸고 또 우리 민족들은 곧 배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그 항구 뒤에 있는 언덕에서 움막을 짓고 하염없이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또 미쳐서 날뛰다 죽고 이런 비극의 현장을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46년 2월 2일 날 러시아에서 하바롭스크 지방에 편입시켜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러시아 국적을 갖게 됐고 그래가지고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외면해버리고 또 냉전 시대에 철의 장막 속에 갇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조국과 일본으로부터 벌어졌던 그야말로 참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65년도에 한일회담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사할인 한인은 제외됐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좀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뭐 많은 사람이 귀국을 하기도 했고 또 2세들은 뭐 완전히 러시아 사람들이 돼가지고 한국말도 모르고 해가지고 또 같이 오기를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왔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 현재 일본과 이견이 있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이와 달리 우리 정부에서 당당하게 이런 거를 일본과 따져가지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본인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빨리 해결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왜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이걸 참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큰 책임감을 느끼고 어쨌든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 교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우리 이 특별법 만드는 건 절대 찬성하고 반대하지 않는데 또 뭐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 이거는 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완전히 저 다른 거에 비슷한 예가 없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때 특별법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 문제를 우리 정부에서 일본과 외교적으로 해결을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아쉬운 데는 말씀해 보세요. 네, 그동안 그 재외동포에 관한 그 정부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셌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기 때문에 재외동포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조차 사실은 전 정부들에서 늘 막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산국가들에 있었던 재외동포의 경우 특히 더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급적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들어오더라도 일본에 남아있도록 최대한 조치해라 라고 하는 것이 과거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난 대탕트 이후에는 우리 정부 외교부에서 이제 그 영지귀국을 이제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부 외교부의 인식은 뭐냐면 법률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 그거 들어오게 살게 해줬으면 그 정도면 고마워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뭘 더 원하느냐라는 식인 거죠. 저는 그 사업을 하는 그 모잣돈, 그 종잣돈은 일본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영지귀국하는 수송 항공료, 그리고 국내에서 약간의 지원금 등을 모아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 스탠스는 항상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경우는 일본이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지귀국한 지 벌써 25년이 넘어, 25년 됐나요?
저는 이제는 오늘 한일 관계가 지금 오늘 의원님도 결의안 채택하셨다시피 경제만 자립할 게 아닙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일본으로부터 제발 좀 독립해 주십시오. 일본이 돈 한 푼 안 내면 우리도 할 수 없다 안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는 버려야 될 때입니다. 일본이 안 해도 우리 정부가 한다. 끝까지 책임진다. 남아있는 사망자든 기록이든 끝까지 정부가 가져온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정부가 선포하고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에 와서 할 일이 없이 사시긴 합니다만 굉장히 외로워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죠. 근데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 되고 1년에 한두 번으로 제한되어 있고 가족이 초청하는 것에도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국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을 막고 있어요. 아니 내가 내 가족을 데려오겠다는데 국적을 주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예, 이것은 일본이 하던 짓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가 지금 70년 지나서 똑같이 국적으로 재외동포를 막고 있는 것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건 하여튼 이번 우리 임기 중에 꼭 해결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